일단 화목난로의 장점은 이쁘죠. 텐트나 쉘터 안에서 야외에서 즐기는 불멍을 즐길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근데 화목난로는 정말 큰 단점들이 많이 존재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작가입니다. 아침인데 이제 캠핑장에서 한 9시 정도 됐는데 밤에는 확실히 쌀쌀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금 이렇게 맨투맨이랑 긴팔을 입었는데 이제 정말 가을 캠핑이 온 것 같아요. 어제도 제가 저녁에 불멍을 하면서 캠핑을 즐겼는데 이제 동계 시즌이 시작되면은 화로대도 물론 많이 사용하시겠지만 화목난로에 대해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질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캠핑의 꽃이 화목난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캠핑을 오래 하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화목난로를 사용하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저도 캠핑을 정말 오래 했지만 저도 화목난로는 몇 년 전부터 사용을 한 거지 캠핑을 시작하고 처음부터는 사용을 많이 안 했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화목난로는 일단은 금액대가 뭐 저렴한 게 요즘은 많이 나왔는데 예전에는 되게 많이 비쌌었어요. 요즘에 가성비 있는 제품들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금액적인 부담감도 있고 연통에 대한 부분도 있고 뭐 다양한 것 때문에 저도 늦게 사용을 하다가 몇 년 전부터는 매년 장박대 화목난로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화목난로의 장점과 화목난로의 단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우선 화목난로의 장점부터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화목난로의 장점은 이쁘죠. 텐트나 쉘터 안에서 야외에서 즐기는 불멍을 즐길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특히나 추운 동계 시즌 때는 야외에서 불멍을 한다고 해도 정말 너무 추워서 사실 보는 맛은 있지만 막 요 앞에만 따뜻하지 막 등이나 이런 데는 엄청 또 차갑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또 바람이 부는 날씨에는 불멍하기도 쉽지 않은데 화목난로가 있으면은 텐트나 쉘터 안에서 화목난로를 사용하는 느낌은 정말 좋아요. 뭐 이쁘기도 하고 거기에 또 따뜻해요. 화목난로 크기나 나무 양에 따라서 열량이 많이 달라지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거의 등유난로급의 뭐 파세코 27이나 옴니 230 정도보다 오히려 저는 열량은 더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화목난로를 두면은 굉장히 따뜻한 캠핑을 즐기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리고 화목난로의 또 하나의 장점은 뭐냐면 그 화목난로 위에서 요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 화목난로 위에 조리를 할 수 있게 나오는 화목난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뚜껑이 안 열리는 뭐 그런 화목난로라고 하더라도 위에 그냥 올려놓으면은 그게 요리가 되는 거예요. 화목난로 열을 이용한 뭐 오븐 같은 것도 나오고 종류는 굉장히 다양해요. 그만큼 화목난로는 뭐 난방용으로도 좋고 조리용으로도 좋고 다 좋아요. 정말 뭔가 빠짐없이 다 좋은데 이러면은 누구나 다 화목난로를 사용을 하시겠죠. 근데 화목난로는 정말 큰 단점들이 많이 존재해요. 우선 단점으로는 화목난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연통을 올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텐트에 연통 구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텐트 자체에 연통 구멍이 있는 텐트라면 모르겠는데 내 텐트에 연통 구멍이 없다라고 하면은 사실 연통 구멍을 뚫어줘야 돼요. 연통 구멍을 뚫어줘야 되고 아니면은 그 문틈 사이로 뭐 끼는 키트 같은 게 있는데 그거를 추가로 구매하셔서 사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텐트에 데미지가 갈 수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연통을 연결하셨다고 하더라도 연통을 한 3m 정도로 높게 올려주시지 않으면은 연통으로 인해서 불티가 튀어서 텐트가 또 구멍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잘 참고를 해주셔야 되세요. 자, 그리고 연통을 올리는 것도 쉽지 않아요. 연통을 높게 올렸으면은 또 그거를 흔들리지 않고 뭐 쓰러지지 않게 또 스트링을 길게 빼줘서 땅에 박아야 되고요. 장박을 하면 모르겠는데 1박 2일 캠핑이나 2박 3일 캠핑에서 화목난로를 사용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좀 귀찮은 것도 있고 좀 힘든 문제예요. 특히나 추운 날씨에 겨울에는 어쨌든 다만 설치만 되면 이쁘긴 이쁘지만 내 텐트 데미지가 가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단점들은 존재해요. 물론 연통구멍이 있는 텐트를 구매하시면 좋긴 하겠지만 연통구멍이 있는 텐트를 구매하시면은 그 크기가 뚫려 있는 것도 있는 근데 화목난로마다 또 연통 사이즈들이 다 달라요. 뭐 60파이, 70파이, 80파이 다 다르기 때문에 텐트에 뚫려있는 연통 구멍이 만약에 내 연통보다 넓으면 그 사이로 또 채워줘야 돼요. 채워주지 않으면 그 사이로 또 비가 들어오겠죠. 어쨌든 제가 지금 얘기 드린 이런 불편함이 또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화목난로를 사용하시면은 자다가 일어나서 계속 장작을 넣어주셔야 돼요. 넣지 않으면 중간에 꺼져버립니다. 중간에 한두 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셔서 넣어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꺼져버려요. 그리고 이거를 보완한 제품이 바로 펠릿 연속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지금 띄워드리는 이미지에 이런 것들 보셨을 텐데 이걸로 장작 대신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펠릿을 사용하시면은 역화가 될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펠릿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펠릿 연속이와 펠릿통을 또 따로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 적은 금액이 들진 않아요. 펠릿 연통을 하나 꽉 채우시면은 하룻밤은 충분히 지내실 수는 있어요. 당연히 그 펠릿 통의 사이즈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팰릿을 사용하면은 자다 깨서 넣어주거나 해야 될 불편함은 덜하지만 역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텐트 안에 화목난로를 놓고 사용을 하시면은 장작 냄새가 배어 있어요. 이제 안에서 생활하시다 보면은 잘 못 느끼실 텐데 뭐 오랜만에 와서 냄새를 맡거나 뭐 게스트가 왔을 때 그 냄새가 느껴져요. 그러니까 안에 계속 있으면은 안 느껴지는 냄새가 뭐 누가 온다거나 했을 때 느껴지고 아니면은 나도 어디 갔다가 뭐 와가지고 사용을 했을 때 냄새가 느껴지는데 그 냄새가 사실은 텐트 안이랑 뭐 이런 데 다 배게 되어 있어요. 그 냄새는 어쩔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 자, 그리고 세 번째 단점은 뭐냐면 이제 막 걸어다니면서 뛰어다니기 좋아하는 아기들과 함께 캠핑을 하시는 분들은 화목난로는 되게 위험할 수가 있겠죠. 사실 화목난로는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진짜 살짝만 뭐 잠깐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큰 화상을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히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어린 아이들은 호기심에 그거를 짚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아니면은 어른들도 저 아시는 분은 술을 엄청 먹고 그 화목난로가 의자인 줄 알고 앉으셨었어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가드 같은 걸 설치를 해주시는데 가드를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막 가드가 진짜 튼튼하지는 않거든요. 뭐 그냥 철망 같은 거 이렇게 둘러놓은 정도인데 그 가드가 뭐 쓰러지거나 할 위험성이 혹시나 있을 수는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항상 사용을 하실 때는 저희가 난방기구 사용하는 것처럼 환기를 꼭 어느 정도는 한 뼘 정도는 문을 열어놓고 사용을 해주시는 게 진짜 좋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약간의 화상을 입을 위험성이 일반 등유난로보다도 훨씬 많이 존재를 하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게 대표적인 단점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단점 얘기 드리면 그럼 사용하지 말라 이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하지만 저는 계속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겨울에는 나가서 생활하기, 야외에서 생활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쉘터 안에서 불멍하는 느낌 그리고 난방을 위해서 매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저는 처음에는 장작으로 사용을 하다가 지금은 펠릿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하나씩 업그레이드를 시켜보시는 게 좋으세요. 처음부터 너무 많은 금액을 투자를 하셔서 사용을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이게 좀 비싼 금액대의 화목난로들은 뭐 50만원부터 한 100만원 정도까지 들어가고 막 이것저것 추가하다 보면은 막 100만원은 훌쩍 넘어가는 게 화목난로에 옵션 뭐 추가하고 하다 보면은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한 요즘에 10만원대 중반대 후반대 그런 화목난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를 하나 사셔서 테스트를 해보시고 열량이나 이런 거는 사이즈 대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느꼈을 때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에요. 비쌀수록 뭐가 좋냐면 그냥 그 불보기 창이 클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에 리뷰했던 뭐 한 10만원대 중반대 가장 저렴한 화목난로를 한번 구매해서 사용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괜찮다 싶으시면은 그때 펠릿과 뭐 이런 것들로 업그레이드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제가 저번에 올린 영상인데 화목난로 가성비 굉장히 괜찮은 제품이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 한번 보시고 화목난로에 한번 도전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제가 입고 있는 옷은 MLB인데 MLB에서 저한테 이 옷을 협찬을 해줬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입고 찍는 거고요. MLB에서 이번에 새로 나온 맨투맨티아 이거 트레이닝 바지인데 궁금하신 분들 한번 검색해보시면 어떤 제품인지 나오니까 제가 설명란에 제품명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작가였고요. 내용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